그래서 재호가 읽기 연습 스피킹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응용해서 집에 갈 시간이다. 집에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go home. It's time to go home. 자러 갈 시간이다. It's time to bed. It's time to go to bed. 설마 이거하고 헷갈리지 않겠지? 이건 무슨 뜻이야? 나뿐이고요. 침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얘기해 줘야죠. 투게더. 자, 이네 가지 뜻 중에서 It's time to go, It's time to get up은 무슨 뜻이다? 세 번째 뜻, 뭐뭐 하기 위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뜻이 바뀐다는 건 시도 바뀐다는 거야, 시. 이거 무슨 시,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죠? 일어나는 것이란 말을 넣어서 무슨 시인지 보자. 이런 말할때 일어나는 것 이란 말할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너는 왜 싫어하니?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서로 잘 어울립니까? 하나도 안 어울리는데요? 너는 왜 싫어해?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왜?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하고 서로 질문과 대답이 어울립니까? 무엇을? 자, 그러면 하다시 앞에 to를 붙여서 일어나는 것이 되면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하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제가 국어를 가지고 노는 거를 좀할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말 가지고 노는 건데 영어 가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일어나기 위하여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무엇? 일어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다 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러 간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잘 어울립니까? 너 언제 일찍 자러 가? 아,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러 간다. 서로 잘 어울립니까? 네? 이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이거 묻고 있습니다.
너 언제 일찍 자러 가?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러 가. 잘 어울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잘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이 친구야? 예? 네? 그 시험 말고 네 교재에 있는 시험을 치란 말이야. 채권에서 실전 대비 시험이라고 써있는 거. 이게 어떻게 잘 어울릴 수가 있니, 재우 씨? 너 언제 일찍 자러 가? 나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러 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네가 쌓아 올린 게 없단 얘기잖아. 너 왜 일찍 자러 가? 너 평상시보다 왜 이렇게 일찍 자러 가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일찍 자러 가는 거야. 이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기 위하여는 아, 참, 얘는. 그럼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예요? 어찌 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이면 선생님이 무슨 시라고 재우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죠. 무슨 시예요? 일어나기 위하여. 그 다음, 일어나기 위한이 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시간이니?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니? 집에 갈 시간이야. 어떤 시간이니? 자러 갈 시간이니? 자러 갈 시간이다. 그래서 무슨 시야? 네.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이제 글씨 조금 더 알아볼 수 있게 좀 쓰지. 문장에서 다섯 개 틀렸어. 고쳐주세요. 여섯 가지 질문, 일어나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 대화가 자연스럽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네 번째 뜻은 뭐뭐 해서 라는 뜻이 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된 거예요? 어찌 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서 It's time to 뒤에 있는 하다 시는 시간을 꾸며주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선생님이 이런 표시 언제 한다고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오케이. 꾸미를 받는 녀석은 타임이네요. 그러니까 어떤 타임이다. 두 개로 하기 위한 타임이 되었다. 그래서 뭐를 틀렸던가요? 더즈를 전번에도 한번 틀렸던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오늘 나는 시험이 있다. 뭐 영어스럽게 쓰면 오케이. 오늘 나는 시험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a tes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다? 오늘 너는 시험을 가지니? 응? 이 대답이 오늘 듣고 싶다는 거? 가지니? 여섯가지 질문으로 바꿔줘야지. 아, 오늘 너는 무엇을 가지니? 오케이. 그래서 너 오늘 뭐하니? 라는 표현이 됐고요.
오늘 뭐 하니라는 표현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Today I have a test today.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 어찌 시? 그 다음에 a t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니까 무슨 시? 이런 시. 오케이. 얘는 당연히 무슨 시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무슨 시겠어? 이름 시죠. 후하고 what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나의 시계는 어디 있니? 어디에 okay.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Okay. Where is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얘기했죠. Where is는 뭐의 줄임말이다. Where's. 오케이. Okay. 그래서 where are 할 수도 있고 where is 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왜 where is야? My watch 안 남기라봤자 이시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지? Where is it? 그 여자 어디 갔지? Where is she? 그 남자 어디 갔지? Where is he? 그들은 어디에 갔지? Where are they? 네, 신발 어디 갔지? My shoes. 네, 신발 어디 있지? Where are my shoes? Okay, my shoes. 이거 단수 형태야, 복수 형태야? 복수 형태. My shoes는 몇 개야? 여러. 이 신발 지금 신고 있는 거 몇 개야? 두 개죠. 왼발 신발, 오른발 신발. 그러니까 안 망가져봤자 니까 그러니까 네. 시계의 위치를 묻고 있으니까 Where is it이고요. Where is my watch? 계속해서 It's 6:13. 6시 13분이다. 이 말 한 거 보니까 시계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봐요? 지금 몇 시? 오케이. 그래서 시간 묻는 표현? What time is it? 그렇죠. 오케이. 여기 읽어보세요. Is it? 여기 읽어보세요. It is. 그래서 시간 묻는 표현 뭐? What time is it? 무슨 요일이니?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몇 월 며칠이니? What date is it?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몇 시니? What time is it? 무슨 색깔이니? 무슨 책이니? What book is it? 무슨 징조니? What sign is it? 오브로 거기다 왜 붙입니까? What sign is it? 오케이. 그것은 어떤 징조니? 아이고, 선생님 잘못 썼네. 그것은 어떤 징조니? What sign is it? 됐습니까? 네. 시간 물어야 되니까. 지금은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umber 13, this is bad luck. 그래서 그 숫자 13. 이거
그것은 불운이다.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디스가 뭐 대신 자리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Number 13. The number 13.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은 사실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었냐 하면 이거 보세요. The number 13 is better off. The number 13 is better off.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뭐?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묻는 말은 뭐가 되겠다? 그래서 무엇이 불운인지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Better. 너 이거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지금 또 이거를 그려야 됩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주어. 주어라고 했죠. 주어가 궁금할 때는 순서가 안 바뀐다 했는데 얘가 얘를 타놓고 갈 수 없다 그랬어. 그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하고 단 얘가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He, she, it처럼만 행동하면 되고 He, she,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불운인지 묻고 답하는 표현이 되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etter off? 했더니 Number 13 is bad law.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Bad의 뜻은? 나쁜.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질문은 우리말로? 어떤? 그 숫자 13은 어떤 운이야? 그래서 한 무슨 색?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요일? What day? 무슨 시간? What time? 무슨 운? What luck? 오케이, 그래서 숫자 13은 어떤 운이니?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색? What color?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운? What luck? 숫자 13은 어떤 운이니? 13 is the number. 오케이, 무슨 색? What color? 무슨 징조? What sign? 무슨 운? 어떤 운? 숫자 13은 어떤 운이니? What the number 13? 무슨 색? The number 어떤 색? What color? 무슨 운? 어떤 What? 운? One luck. 숫자 13은 어떤 운이니? What book? 무슨 운? What luck? 숫자 13은 어떤 운이니? What luck is the number 13? What luck is the number 13? What color is it?
What luck is it? Okay? 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luck is the number 13? 이라고 물어봤더니 The number 13 is bad luck.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표현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나는 간다. 화장실 안으로. 오케이 그래서 into the bathro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질문은 어디로 너는 가니 영어 표현 where do you go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w does she do where do you go I go into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내 뜻은 그 거울은 깨져 있다. 헤이 어떤 거울이 깨져 있지?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 화장실 안에 있는 그 거울은 깨져 있다. 화장실 안에 있는 이 말 한번 넣어보자 위에. 그 화장실 the bathroom 그 화장실 안에 있는 into the bathroom into? in the bathroom 아, in the bathroom 네, 그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 in the 나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그 거울 the mirror.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이거 한 적 있죠? 이걸 네. 갑자기 왜 보여주는 걸까?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in the bathroom is 아직 눈치를 못 채고 있네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이거 왜 자꾸 보여주는 걸까? 응? 그러면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 in the mirror bathroom 이게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이야? 응? In the mirror 무슨 뜻이야? 그 거울 아니 그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여기에서 이걸 이용하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응? 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myself.
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I can't see myself in the mirror. 오케이,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 거울. The mirror. The mirror. 화장실 안에 있는 그 거울. In the mirror. 자, 잘 봐, 다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색깔까지 해줘야 돼? 어? 이거 왜 한다 그랬지? 혹시? 어떤 시야 길어졌어? 그럼 여기도 똑같은 거 있지 않냐, 혹시? 여기도 그래. 화장실 안에 있는 그 거울. 화장실 안에 있는 그 거울. 네가 해낼 수 있어야 돼. 내가 자꾸 가르쳐 줘봤자 너 기억을 못하잖아. 네가 해내야지. 거울 앞에 is가 붙었는데 is the mirror in the bathroom 화장실 안에 있는 이거 그치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화장실 안에 있는 그리고 화장실 안에 있는 거울이다 이게 이상한 얘기야 그럼 이제 밑줄도 꺼줄게. 여기 밑줄 있고. 여기 밑줄 있고. 밑줄은 이렇게 밑, 아이고, 여기 밑줄 없애자. 헷갈리겠다. 여기 밑줄 없애고. 여기도 밑줄 없애고.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우리 뭐 선생님이 이걸 왜 자꾸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걸까? 우리말하고 영어랑 순서가 달라지는 걸 너희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래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이거 치우자. 그러면 위에랑 똑같이 만들어 볼까? 위에랑 똑같이 만들면. 이거는 뭐가 되면 돼? 이거 지우고 뭐 쓸까? In the bathroom. 아니, 우리말로 얘기해. 화장실 안에 있는. 왜 화장실 안에 있는. 얘는 지우고. 그 거울. 얘는 그 거울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Myself in the mirror Myself in the mirror 그치? 얘를 다시 미를 뭐 끝나서 더 미를 in the mirror야 이게 이 뜻이야 더 미를 in the mirror 더
The mirror in the mirror는 재밌는 뜻이야, 그렇지? The mirror in the mirror는 무슨 뜻이야? 거울 안에 있는 거울이네, 그렇지? 내가 가고 싶은 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인데요. 이즈? 계속 해봐. The mirror is in the bathroom. In the bathroom.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되냐 하면요. 안녕하세요. 이건 누가 다 해야 되는데요, 갑자기? The mirror is in the bathroom. 이건 무슨 뜻이야? 그 거울은 화장실에 있다고요. 이렇게 하면 얘는 더 이상 어떤 시기를 안 하니까 이거 없어져야 돼. 그리고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을 썼으니까 문장이고. 그 거울은 화장실 안에 있다. 내가 만들라는 의미는 그 거울이 화장실에 있다라는 만들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화장실에 있는 거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야. 화장실에 있는 거울. 그렇게까지 어렵습니까? The mirror in the bathroom. 어? In the bathroom에 있는 the mirror래요. 어? 너 어떤 시가 길어서 뒤에가 뒤로 간다는 걸 앵무새처럼 말만 하지 이해는 전혀 못하고 있어. 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이 myself. myself는 myself인데 어떤 myself라 해야 되니까 거울 속에 있는이라 말을 해야 되는데 거울 속에 있는은 어? in the mirror로 만드는데 in the mirror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세 단어로 길어졌어. 그래서 뒤로 간다고. 어? 그래서 The mirror is broken은 그 거울이 깨져 있던데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선생님. 예? 교재 꺼내서 거기 시험 치라고. 교재에 있는 시험지 실전 문제. 아 챕터 1 끝났잖아. 네. 챕터 1 뒤에 실전 대비 시험.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너 방금 전에 화장실에 있는 거울 만들어 봤잖아. 거기다가 깨져 있다라는 말만 붙이면 하는데.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 mirror in the bathroom. 응? 좀 읽어봐.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깨져 있습니다. The mirror in the bathroom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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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그러면 broke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broken 뜻이 뭐니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ey, 그러면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화장실에 있는 거울 어때?
그거 어때? How is it? 화장실에 있는 거울 어떻니? How is the mirror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래서 화장실 거울의 상태를 묻고 답하기. How is the mirror in the bathroom? How is the mirror in the bathroom? 쉬어 빨리 쉬어. 네, 교재 꺼내서요. 대답은 The mirror in the bathroom is broken. 오케이. 자, 오늘 다 못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